하! 반갑습니다. 비즈 인티칸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카트라이더에 지금 이벤트가 뭐가 하나 나와가지고 차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렌트카긴 하지만 지금 상점에 보시면은 드래곤 세이버 7일짜리 체험용으로 약간 드래곤 세이버 7일짜리를 10코인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커 V1도 7일짜리를 10코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카님 저는 코인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없으신 분들은 뭐 도전 타임어택 해가지고 3개 다 깨면은 50코인인가 줬었거든요. 차 성능은 제가 앞전에 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드래곤 세이버랑 스토커 V1이랑 전 둘 다 이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드래곤 세이버보다는 스토커가 좀 좋을 겁니다. 그래도 난 드래곤 세이버 타고 싶다면 네, 드래곤 세이버 타고 오셔도 되고 인덱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스토커가 밸런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그립감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대결을 깨고 그리고 대결은 깨고 나면 다른 거는 쉽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거는 도망가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좀 간단하거든요. 특히 이제 역전, 잡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 이거는 잡는 거네요. 잡는 거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한 10초 만에 클리어 가능합니다. 인코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리어를 할 수 있고 자 라스트 이건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코인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런 것까지 또 섬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하고 싶으신 분들 중국 카트에 이제 차 없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뭐 돈 쓰지 마시고 한번 일주일 정도 차 타기 전에 이제 시승하는 느낌으로 자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드래곤 세이버나 그 스토커 브리온이나 이게는 지금 얻을 수는 없어요. 클리어를 잘 갑니다. 다른 맵이었으면 원래 좀 멀리 도망가면 없어지는데 이게 계속 공간 맵이라서 할 줄은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클리어 하시면은. 자, 죄송합니다. 예, 없던 걸로 할게요. 차라리 레벨업을 해서 코인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차를 이제 합성을 해요. 물론 차 없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또 코인이 아예 없다. 그럼 쓸데기 없는 차라도 합성을 해요. 자, 차를 두 대 합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석을 주거든요. 보석 지우보석 받았죠. 지우보석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면 여기서도 200코인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25개가 필요하다는 이제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점에서 제가 이거 드래곤 세이버랑 스토커 V1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는 2292코인이 있습니다. 자 샀고요. 사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스토커도 10일짜리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드래곤 세이버 V1 7일짜리 일주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커 V1도 일주일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공방 가가지고 주인도 하고 타임어택도 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은 김에 한번 달리시죠. 자 보이시나요? 지금 출국 가는 저 둘이는 방아가 그 삼삼삼 방아가 있는 것 같고 자, 차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드래곤 세이버가 또 한카에서는 예전에 이런 게 이제 출시가 될 리가 없었거든요. 이제 한카가 석정을 했기 때문에 중카에서 여러분들 막아주면서 태칸스럽게 막아주면서 어때요? 기본 속도 빠르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인도, 인담 타주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카트라이더입니다. 이게 바로 카트라이더예요. 이렇게 이제 부스터를 쓰면서 이 빠른 속도를 느끼면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달리면서 속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3, 2, 1 윙! 한번 하면서 마무리 깔끔하죠? 드래곤 세이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커 한번 타겠습니다. 스토커 부위원은 또 스토커 부위원은 이제 드래곤 세이버보다 드립감도 좋고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거든요. 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직접 타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 뭐 강화를 하거나 또는 파츠를 바꿨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상점에서 지금 10코인에 일주일에 팔고 있는 그 차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0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 혼자 가기 심심하죠, 여러분들? 자, 혼자 가기 심심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제 차 기름이 떨어졌네? 자, 기름 좀 채워갑시다. 자, 기름 딱 5만원치 딱 채우면서, 에? 자, 주유소에서 딱 기름 채워주고, 자, 이제 출발. 기름 다 채웠죠? 다 채웠지? 출발해주고. 근데 다시 또 기름이 떨어졌네? 다시 또 이렇게 기름 좀 채워주고. 이게 바로, 예, 카트라이더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카트라이더 아닙니까? 이게 카트라이더. 자, 3, 2, 1 승부. 딱 써주고. 자, 지금 우리 팀이 1등, 2등, 4등이거든요. 약간 지금 레드팀이 불편해요. 그래, 막을랬는데 지금 레드팀 4등까지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또 이제 테칸의 스타 5, 4, 3, 2, 1, 0 땡. 벌써 막이 되는가? 막혀줘야지. 뒷구리 직구 잘 가고. 자, 지금 상대팀 맞죠, 이제? 여기에서 바로! 자, 약간 이제 또 레드팀이 1등을 해도 어차피 우리팀이 이겼어요. 자, 여기서 턴하면서 자, 이렇게 마무리. 이게 바로 카트라이더예요, 여러분들. 1등을 상대팀 했지만 2, 3, 4 하면서 우리팀이 딱 승리하는 플레이. 깔끔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다? 지금 중국 카트라이더 계정은 있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 일주일 동안 시승권 드립니다, 이 테카니가. 아,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죠? 이거 영상을 못 보셨다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상점에 지금 스토커 V1, 드래곤 세이버 V1을 10코인에 일주일짜리를 팔고 있으니까 사셔가지고 한 번씩 시승해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이제 중국 카트라이더에 한국팀이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4대4나 하겠습니다.